제가 이 화살을 보고 깜짝 놀랐죠. 이거 이제 벨기 자연사 박물관인데요. 이 도굴꾼들이 가져갔던 그 머리뼈예요. 머리 크기가 한 1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이렇게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은 그 생김새에 대해서 더욱더 놀랐어요.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그 데이노켈스는 앞발을 보게 되면 발톱이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그래서 어떤 육식공룡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머리뼈를 결국 이 머리뼈는 이제 저희가 설득을 해서 몽골로 반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머리를 제 논문에 넣을 수가 있었는데 머리뼈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게 이빨이 없어요. 이빨도 없고 주둥이가 굉장히 넓적하고요. 그리고 주둥이가 밑으로 휘어져 있고 또 특이한 거는 아래 턱이 굉장히 당근하게 발달을 한 굉장히 이상하게 생긴 그런 공룡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 희한하다. 이런 공룡 처음이다. 그래서 이 머리뼈를 포함해서 또 특이한 점이 뭐가 있었냐 그러면 얘 발 구조에 있었습니다. 이 도굴꾼들이 바보같이 여기에 발가락의 뼈 하나를 화석지에다 떨어뜨리고 갔어요. 나머지 것들은 다 가져갔는데 그래서 요 뼈였죠. 그래서 이 도굴된 뼈에서 우리가 현장에서 찾은 요 뼈를 대보니까 정확하게 들어맞았어요. 그래서 이게 한 개체인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특이하게도 육식공룡은 발톱이 뾰족하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근데 얘는 발톱이 끝이 뭉툭해요. 누가 발톱을 자른 것처럼 굉장히 독특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특징들이 전혀 우리가 생각을 여기서 벗어난 그런 특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제가 또 찾은 건 뭐냐 그러면은 그 복루골인데 이거 배를 감싸는 갈비뼈인데 거기에 1,400개의 위석이 있었고 그리고 위석과 함께 물고기 뼈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죠? 얘가 물고기를 먹었구나. 돌도 먹었구나. 돌을 먹었다는 것은 얘가 초식공룡이라는 것을 의미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육식공룡이 아닌 거죠. 그런데 주로 식물을 먹었는데 왜 또 물고기까지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잡식성인 거죠. 그래서 이 거대한 앞발에 대해서 옛날에 사람들이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왜 이렇게 긴 앞발을 가졌을까? 근데 제가 해석하기에는 이 긴 앞발이 얘네들은 이제 물가에 살았던 공룡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가에 살기 위해서 이 발톱도 진이 기면 푹푹 빠지잖아요. 끝이 뾰족하면은 그러니까 발톱도 뭉툭하고 긴 앞발로 이런 물고기를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물가에 죽은 이런 물고기들도 또 먹었겠죠. 그래서 이 공룡들의 애들이 도대체 그럼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큰 몸집을 가지게 된 특징이 왜 이렇게 됐을까? 사실 이 공룡이 어떤 그룹에 속했는지 사실 굉장히 이 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머리부터 꼬리끝까지 거의 완전한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됨에 따라서 이 공룡이 정확히 어떤 그룹의 공룡인지를 알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주로 이제 이 공룡이 속한 공룡 그룹은 특이하게도 이 타조 공룡 그룹이었었어요. 타조 공룡이라고 그러면 말 그대로 타조처럼 생긴 공룡입니다. 머리가 작고 날렵하게 생겼고 그리고 굉장히 빨리 뛰는 공룡이죠. 그런데 얘랑 같은 그런 그룹이라고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몸의 어떤 뼈의 특징들을 보게 되면 얘랑 거의 일치를 합니다. 단지 덩치가 큰 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 그룹은 이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게 이 그룹은 처음부터 작게 출현해서 타조 공룡으로 곧바로 진화한 것이 아니고 한 그룹은 데이노케이리데라고 하는 한 그룹은 거대하게 자기 덩치를 키우면서 어떤 초식성을 가지게 된 그런 쪽으로 진화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논문은 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었던 논문이죠. 50년 만에 그 정체가 밝혀지는 공룡이었기 때문에 네처지에 그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처지의 논문이 실리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부터 관심을 받았어요. 네처지 홈페이지에서 헤드라인으로 떴고요. 그리고 이 논문은 그 당시에 발표된 839개의 논문 중에서 19번째로 많은 관심을 받은 그런 논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공룡 학자들이 어떤 축하의 메시지와 함께 이런 메시지도 보냈는데 스티브 브루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굉장히 유명한 공룡 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Nothing shocked with me, dinosaur anymore. 그러니까 이보다도 더 특이한 공룡을 앞으로는 더 볼 것 같지 않다라는 멘트를 했고
달라 젤레린스키라고 하는 그런 학자는 내 어렸을 때 꿈이 사라졌다. 내가 어렸을 때 공룡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이 데니얼 캐리어스의 커다란 아빠를 보면서 저 공룡에 대해서 상상을 하는 거였었는데 그 꿈이 없어져 버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공룡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복원도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CG 만드는 사람들과 같이 작업을 해서 만들어낸 복원도입니다. 이 공룡의 특징은 바로 이 등에 난 굉장히 높은 긴 신경 배돌기에 있어요. 척추가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공룡이죠. 얼굴은 작고요. 그래서 이 특이한 이 긴 그 신경 배돌기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골반이 굉장히 위로 올라가 있고 그리고 앞쪽 무게가 굉장히 앞발이 크고 하기 때문에 앞쪽 무게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수교의 다리처럼 이 높은 뉴럴 스파인들이 신경 배돌기가 앞에 있는 그런 몸무게를 땡기는 그런 지지점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노케리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요새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공룡 연구에 있어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새는 공룡인가? 새는 공룡 이름에? 뭐 이런 거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새가 공룡이냐? 새가 공룡으로부터 진화되어야 했나? 이 말은 사실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조새라고 하는 화석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화석이죠. 그리고 가장 오래된 새 화석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새의 정의를 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새라고 하는 것은 깃털이 있고 날개가 있으면서 두 발로 걷고 온열 동물이고 알을 낳는 척추 동물이다. 이렇게 새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뭐 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예. 우리 포유류는 깃털이 없으니까요. 당연히 우리는 새가 아니죠. 지금 전 세계에 약 만 종 정도의가 조류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포유류가 지구상에 몇 종이나 있는지 아세요? 한 6천 종 정도 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사실 조류가 우리 포유류보다도 더 번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그러면 바로 깃털입니다. 지금 깃털이 깃털을 가지고 있는데 새가 아닌 동물이 있나요? 없죠? 예. 그래서 깃털이라고 하는 건 새를 정의하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 거죠. 근데 사실 깃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발견됐느냐? 굉장히 오래전에 발견됐습니다. 어디서? 1861년에 독일의 졸레노펜 라임스톤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암석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깃털 자주가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 깃털 화석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왜냐 그러면 이 지층의 나이가 1억 5천만 년 전의 지층입니다. 아 그러면 1억 5천만 년 전에 벌써 새가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깃털 화석을 보게 되면 현생 깃털 화석하고 똑같습니다. 기축이 있고 뭐 잔가지가 잔 깃털이 있고 뭐 이렇게 그렇죠? 보시기에도 똑같죠? 예. 그래서 깃털이 있다는 것은 새 화석이 있겠구나.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시저새가 발견이 됩니다. 이 같은 장소에서 졸레노펜 라임스톤에서 그게 맨 먼저 발견된 것은 이제 런던 표본이라고 하는 시저새가 발견이 됐어요. 깃털이 있는 시저새가 발견이 됐는데 유감스럽게 또 영국 사람들이 이거를 영국으로 가져가 버렸죠.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지역을 다시 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9개체의 시조새 화석을 찾았습니다. 이게 그 9개체의 시조새 화석이고요. 그 중에서 가장 보존이 잘 된 것이 바로 베를린 표본이라고 하는 독일에 있는 이 화석입니다. 이걸 좀 확대해서 보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화석을 보게 되면은 이게 당연히 새죠, 그렇죠? 왜냐 그러면 여러분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깃털 자죽이, 그렇죠? 그러니까 깃털 자죽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얘가 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시조새를 뭐라 그러죠? 시조새를 시조새라고 그러죠. 죄송합니다. 말이 아, 영어로는 이제 아키오, 학명으로는 아키오프테릭스라고 하는 건데, 아키오프테릭스라고 하는 건 고대의 날개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우리가 시조새로 번역해서 부르고 있죠. 시조새라고 하는 거는 새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조다, 이런 뜻이잖아요. 가장 원시적인 새인 거죠. 근데 이 시조새는 새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뭐냐 그러면, 얘 깃털 외에 얘네들의 그 골격이 다르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시조새를 이제 그 복원해서 스케치한 그림입니다. 보시다시피 얘가 살아서 화석이 돼서 묻힐 때는 이런 자세로 화석이 됐겠죠. 뭐 여기에 뒷다리가 있고 앞다리가 있고 뭐 깃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얘 뼈를 보게 되면은 사실 얘가 새가 맞나 할 정도로 굉장히 현생 새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건 비둘기 골격이고요, 왼쪽에 있는 건 시조새예요. 그런데 시조새의 입안을 보게 되면 이빨이 있습니다. 오늘날 새의 이빨이 있나요? 부리 안에 이빨이 없죠. 그리고 또 우리 그 보통 우리 치킨 먹을 때 맛있는 부분, 윙이라고 하는 부분, 거기에 손가락이 발달했냐고? 손가락이 융합돼 있죠. 반면에 시조새는 손가락 끝에 손톱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꼬리도 굉장히 길고요. 현생 새들은 꼬리가 짧은데, 반면에 또 가슴뼈, 날개에 필요한 이런 커다란 이제 흉골이 있는데, 시조새는 또 흉골이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또 학자들은 실제로 얘네들과 날아갈 수 있었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시조새의 골격을 보게 되면 현생새와는 너무 많이도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시조새의 골격은 사실 공룡의 골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공룡과 새의 관계를 처음으로 말한 사람은 토마스 헉슬리라는 사람이었어요. 토마스 헉슬리는 이제 찰스 다윈의 동료였죠. 그래서 이게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잘 설명해주는 그런 화석이다, 즉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이 되는 화석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뭐 그 뒤에 우여곡절이 있다가 이러한 논의가 다시 언제 시작이 됐냐 그러면은 1970년에 예일 대학에 있는 존 오스트럼 교수가 어떤 공룡을 발견을 하냐 그러면 데이노니쿠스라고 하는 공룡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게 데이노니쿠스의 골격이고요. 이게 그 그림입니다. 이게 시조새의 골격이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보기 굉장히 비슷하지 않아요? 예, 앞발도 굉장히 길고요. 그리고 이빨도 있고 뒷다리도 상당히 길고 발톱도 모양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 오스트롬 교수는 이 시조새하고 데이노니쿠스의 골격을 비교해 보니까 공통점이 100가지가 넘었어요. 그때부터 공룡의 연구에 대한 붐이 갑자기 확 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 한 30년 동안 넘게 우리가 이 공룡과 새의 관계를 쭉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얘기를 말씀드리면, 공룡이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나올 때부터 새와 비슷한 특징들을 너무도 많이 가졌던 거예요. 즉 직립을 했죠. 대부분 우리 포유류 조상은 어떻죠? 사족 보행을 했죠. 두 발로 걷지 않았는데 공룡들은 두 발로 걸었어요. 이족 보행을 했고요. 다음에 이족 보행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앞발이 자유로운 거죠. 네, 앞발이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앞발이 점점 길어지게 되고요. 앞발이 뒷발 대 앞발의 그 길이를 비교한 그림인데 앞발이 점점 길어지게 되고요. 다음에 더 진화된 육식공룡에 와서는 이 손목 관절뼈가 뒤로 젖힐 수 있게끔 반달형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새들처럼 이 손목을 뒤로 이렇게 해서 날개를 접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해부학적 특징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점점 이런 특징들이 이 공룡들이 진화된 공룡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크기도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에 공룡들은 사람들은 다 무지하게 크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큰 공룡보다도 작은 공룡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진화된 공룡들로 갈수록 크기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새로 진화해서 하늘을 날 수 있을 정도의 크기 정도까지도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을 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제 한 가지가 있죠. 바로 깃털이죠. 아, 깃털이 그러면 새는 분명히 깃털이 있는데 공룡 깃털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깃털이 갑자기 새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 펑 하고 나왔을까? 아, 그건 아니겠죠. 분명히 깃털의 전조가 있어야 되겠죠. 그 전조가 처음 어디서 발견했냐 그러면 중국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아, 중국의 여기에는 요녕성이라고 하는 곳이죠. 여기서 1996년에 화석 하나가 발견됐는데 이게 10cm 스케일이니까 뭐 그렇게 큰 그런 공룡은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공룡에 여기 시커멓게 보이는 게 털 같은 게 보이죠. 그렇죠? 이게 확대한 사진인데 처음으로 공룡에서도 이런 털 구조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포유의 털이 아니고요. 원시 필라멘트형의 그런 털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학자들은 이게 털이냐 아니냐 말이 많았는데 최근에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이 구조에서 필라멘트형의 이런 그런 깃털에서 그 멜라닌 소포체까지 찾아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도 밝혀졌어요. 그 후로 이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은 깃털이 달린 공룡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오니소사우루스도 있고 프로토 아키옵테릭스도 있고 굉장히 많은 화석들이 이것도 공룡이에요. 어떻게 보면 닭같이 생겼지만 사실 이거는 공룡이에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 지역에서 엄청나게 좋은 화석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 거죠. 더 놀라운 건 뭐냐 그러면 이런 공룡 새가 60억년도 지나야 되게 나왔기 때문에 60공룡에서만 깃털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최근에는 초식공룡에서도 이런 필라멘트형의 이런 털이 있고 더 원시적인 조반유공룡에서도 이런 털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거의 모든 공룡들이 종류는 틀리지만 다양한 형태의 깃털이 있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깃털이라는 게 처음에 날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자기 체온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짝을 찾기 위해서 색을 보이거나 그런 용도로 먼저 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중생대 백악기에서 발견된 이런 공룡 화석들의 깃털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 한 9가지 정도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거는 다행히는 이제 우리가 새에 있는 비행 깃털이죠. 뭐 이런 원시적인 깃털들이 많이 발견됐는데 이런 것들이 호박 속에서도 잘 보존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깃털들이 다양한 공룡들에서 이런 다양한 조합들로 깃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발견. 여기 보게 되면 이게 새 같지만 이거 전부 다 공룡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최근에 마이크로 랩터라고 하는 그런 그 공룡이 발견됐는데 이게 마이크로 랩터 공룡인데 이 공룡은 보통 새처럼 앞에만 깃털이 있는 게 아니고 뒷다리에도 깃털이 발견이 됐어요. 이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이 화석은 굉장히 커다란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왜냐 그러면 지금까지 도대체 새가 어떻게 날게 됐는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옛날에는 새가 땅에서 먹이를 잡기 위해서 뛰어다니다가 하늘을 차고 올랐다는 그런 그라운드 업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었고 그게 아니라 나무에 올라가서 활공을 하다가 날게 됐다는 트리다운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키오트릭스뿐만 아니라 여기 그 마이크로랩터뿐만 아니라 마이크로랩터의 그 뒷다리 깃털뿐만 아니고 뭐 안치오니스나 아키오트릭스나 이런 원시 그런 그 조류에 있어서도 이 뒷다리의 깃털들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얘네들이 우리의 날다람쥐처럼 맨 처음에 하늘을 날게 되는 방법이 나무에 올라가서 활강을 하다가 이런 뒷다리 깃털이 이제 없어지고 긴 꼬리 깃털도 없어지고 이제 활공이 아닌 가슴뼈를 확장시켜서 강력한 날갯짓에 의해서 하늘을 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아까 만종의 새가 있다고 그랬지만 사실 그 만종이라는 새의 기원을 따져보면 상당히 원시적인 그리고 이미 멸종한 새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공룡하고 새하고 이 공룡의 생태를 보면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육식공룡의 알을 보게 되면 새알이랑 공룡알 구조가 아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층이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지 않고 세 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암시하는 바가 있죠. 육식공룡의 알과 현생 소류의 알이 구조가 비슷하다. 이것도 특이한 그런 특징이고 또 이 CC파티라고 하는 그런 오비랩터류의 공룡이 몽골에서 발견된 화석인데
보시다시피 둥지 위에 앉아 있는 화석이 발견이 됐어요. 이거는 공룡이라는 것이 뭐 옛날에 전형적인 악어라면은 알을 알도 보잖아요. 그런데 공룡이 자기 알을 돌봤다는 것, 이게 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기 둥지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거죠. 이거는 공룡이 악어보다는 새에 가깝다, 습성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메이롱이라고 하는 공룡 화석이 또 중국에서 발견했는데 이거는 잠자는 채로 이제 슬리핑 다이너서라고 그러는데 머리를 뒤쪽에 꼭 새들이 자기의 머리를 품고 이렇게 자듯이 이런 식으로 머리를 감고 화석이 된 화석이 있어요. 그럼 자기가 몸이 체온이 차가웠다 그러면은 뭐 악어처럼 냉혈 동물이었다 그러면은 이런 습성을 보이지 않겠죠. 그리고 공룡들의 머리를 쭉 조사를 해보면은 전두엽이 점점 커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새로 지나가면서 모든 감각기관들이 더 발달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뭐 하늘을 위해서 멀리 봐야 되니까 시각도 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평형을 잡기 위해서 감각기관도 좋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뇌도 새로 가면서 공룡에서 새로 가면서 전두엽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문제가 이거죠. 아니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을 하실 거예요. 새는 온열 동물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병아리를 만져보면 따뜻하죠. 그래서 따뜻한 그런 항온 동물인데. 뭐 공룡은 파충류 아니냐? 파충류는 그러면은 변온 동물이어야 되는데 그럼 뭐 얘네들의 공룡의 그런 피는 따뜻했냐 차가웠냐 이런 질문을 하시겠죠. 최근 연구에 걸가면은 우리가 찬피 동물이냐 뭐 따뜻한 피 동물이냐 보다는 우리가 이게 항온 동물이냐 변온 동물이냐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신진대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우리가 사이언스에 대한 논문을 보게 되면은 공룡들은 중온 동물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변온 동물도 아니고 완전히 항온 동물도 아닌 중간. 그런데 지금 튜나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는 어류니까 이게 사실은 변온 동물이었는데 불구하고 신진대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온 동물로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공룡에 대한 이런 피지올로지나 생리학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공룡이 연구할 게 많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룡의 그 위치가 분류학적으로 애매하게 되어버렸어요. 옛날에 우리가 척추동물을 나눌 때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이렇게 다섯 개를 나눴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류라는 것이 이런 파충류나 포류 같이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커다란 그룹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죠? 공룡 밑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류라는 것이 공룡 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류는 파충류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공룡은 파충류니까. 그래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파충류 조류란 말을 쓰지 않고 조류하고 파충류를 합한 용어인 소롭시다라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강의는 거의 다 끝났는데요.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게 캐나다의 그 터키 그러니까 농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그 터키 떼가 아니고 공룡 떼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이해를 좀 하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시다 그러면 제가 오늘 강연을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